자, 오프닝 김고은 느낌으로 할게요. 네. 네.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안 챙겨주고 진짜 서운하다. 누가 생일 좀 챙겨줬으면. 이 예쁜 바다에서 재생인 오빠야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. 기장님. 아. 기장님. 오늘 옷이 이쁘시네요. 어? 핑크다. 이거 메밀꽃이에요? 이 메밀꽃의 꽃말이 뭐예요? 연인. 연인. 어, 방금 진짜 훅 들어와서 조금 깜짝 놀랐네. 오늘은 연인들을 위한 여행 상품으로 특별히 아주 코스를 짜봤는데요. 저 시간이 없습니다.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빨리 가야 되거든요. 이게 없어요. 네, 바로 가시죠. 아 뭐야 연인이라네. 지금 저희가 여기가 임낭 해수욕장이잖아요. 네.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아 오늘도 제가 또 네. 많이 알아보고. 네. 괜찮으시죠 기장님? 저 엄청 화해서 어떻게. 이곳은 네. 한마디로 평화. 평화. 오. 네. 광안리나 해운대에 네. 관광객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여기는 찐 로컬들만 오는 명소입니다. 그래서 한 여름에도 많은 인파가 쏠리지 않고. 아, 오, 진짜 좋은 곳인데요? 그쵸. 그래서 딱 뭔가 둘이서 연인끼리 네.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이곳인 거죠. 그래서 저는 데이트? 기장님. 아, 데이트? 데이트. 우리 지금 그래서 지금 데이트 중인가요? 파도 소리가 좋네요. 저 데이트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네. 이곳을 뭔가 네. 우리 홍파홍파의 그 핵심 그 여행 상품으로 밀면 어떨까? 네. 그 제 말 집중하고 계신 거죠, 기장님? 이거 있잖아요. 맞아, 맞아. 저 여기까지 오는 거 알아요? 보통은. 오! 오! 일단은 플러스 10점을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방금 살짝 좀 설렜어요. 맞아. 정신 차려. 지금 일하는 중이야, 리샤야. 아, 기장님, 여기 네네. 해돋이 명소래요. 여기가요? 네. 해돋이? 네. 그래서 연말 연초 기획 상품으로 내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, 오. 그렇죠.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주차래요. 오. 그리고 또 서핑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.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네요, 여기서. 그렇죠. 연인들도 오기 편하고 가족들도 오기 좋고. 그렇죠. 뭐 바다에 오면은 하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? 비록 일중이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나 잡아 봐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 여기가 찍지 마요. 아 여기. 연인들의 그 관광 코스로 네. 저희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맞아, 되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체험을 해봐야 소개를 시켜주든가 하죠. 아 그 간접 체험을 네. 원해요. 아 아니, 아니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어 좋아요. 나 좀 봐라. 아, 나 너무 no. 아, 미친 사람. 일단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들 불쾌지수가 높잖아요. 아... 되게 높아져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할 거면은 하지 말라고. 좋지, 하지 말라니까. 제가 할게요, 제가. 기장님? 우리 기장님은 할 수 있는 아, 게 원래 없어요. 이렇게 듣는 거고. 제가 이제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코스는 박태준 오. 기념관이라는 코스입니다. 박효율 신이요? 진짜 안 돼. 오, 멋있다. 오, 예쁘다. 오, 완벽해, 완벽해, 완벽해. 짜잔! 여기는 부산 롯데월드입니다. 아, 또
이제 기장 오면은 또 이렇게 롯데월드는 필수 코스잖아요. 어, 생긴 지도 또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저 너무 설레. 우리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? 네, 기장님과 또 오게 될지 몰랐습니다. 전 좋은데요. 기분이 어때요? 너무 행복해요. 진짜요? 좀 더 웃어주세요. 그래서 또 그 이렇게 놀이공원 하면은 교복도 필수잖아요. 그렇죠. 또 저희가 또 이쁘게 오호 지금 너무 어울려요. 아 진짜 잘생겼다 진짜. 아 자 그러면은 이 그 수학여행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? 아 그 전에 그 저희가 너무 좀 더 편해지려면 말을 좀 놔야 될 것 같거든요. 저는 괜찮아요. 어 저도 괜찮아요. 아니요 저는 존댓말 괜찮다고. 아 그래요? 네. 그럼 갑시다 집에. 그러면 우리 말 놔요. 먼저 네? 놔요. 아니 먼저 놔주세요. 그래 말. 어. Oh my god. 이렇게 기분 좋은 순간에 전화를 하면 안 되죠. 어떻게 해야겠어요? 끊어야겠죠.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말을 놓으니까 또 진짜 뭔가 살짝 데이트 같기도 하고 그지 그래 우리 오늘 좀 신나게 놀고 가자. 롤러코스터 탈 거 같은데? 어? 아 롤러코스터였어요? 뭐야 롤러코스터가 많아. 롤러코스터 타야지. 롤러코스터 좋아해? 어 나 완전 좋아해. 롤러코스터 진짜 좋아해. 아 그래? 저희가 이거 자이언트 디거 타는 거죠? 아니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자이언트 디거? 자이언트 디거라는 이름이라는 것이. 그래서 이 자이언트 디거라는 롤러코스터가 론치형이래. 론치형. 론치형? 아, 한번 론치. 예상해봐. 론치형. 갑자기 빠르게 가나? 어? 빠른 속도로? 이거 약간 커닝페이퍼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아 나 진짜 심장 약한 거 알아요? 오 나 지금 모르지 난 모르지. 아 나 엄마 보고 아 재밌을 거 같은데? 지금 들었지? 고개 숙이면 안 되고 급발진하는 롤러코스터여서 이게 그 서울에 있는 아틀란티스보다 훨씬 빠르대. 1분 30초 1분 완료 출발! 가지마! 아니 아직 안 했어.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? 여기 고개 숙이면 안 된다고 했어. 나 벌써 왔어. 오빠야! 나간다. 여기서 이제 급발진 갑니다. 이게 말이. 어? 와, 재밌다. 눈을 뜨고 타고 싶은데, 눈을 뜨니까 눈물이 계속 나. 여기 담 걸린 거. 아, 근데 진짜 한 번만 더 다시 타면 안 돼? 아니, 아까 타기 감동진? 전에는 완전 뭐 찡찡쟁이었으면서. 감독님? 이렇게 다시 타요. 인터뷰 할래요? 여기에 오면 꼭 타야 된다. 저거 많이 타면 돼. 자이언트 플래시? 스플래시. 아, 저건가요? 오늘 재밌었어, 그래서? 아,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. 진짜. 오늘 또 내가 짠 밀양 해수욕장, 그리고 박물관. 자, 다시 집중! 임랑해수욕장에 갔다가 그렇지 그리고 박태준 박물관에 또 갔다가 우와! 임랑해수욕장 그리고 두 번째로 박효신 기념관 박태준 기념관 바보들아 먼저 첫 번째로 임랑해수욕장 그리고 두 번째로 박태준 기념관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롯데월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렇지 어땠어 이번 코스는? 난 진짜 사실 이번 코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. 어? 진짜? 특히 지금
20만. 나는 교복이 되게 안 그리워할 줄 알았거든. 근데 너무 그립더라고. 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교복을 입고 놀이기구를. 난 진짜 무서워. 근데 오늘 그걸 극복한 것 같아. 확실히 연인들이 딱 우리 이번 코스를 즐기면 난 진짜 만족할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놀고 나중에 인명해수욕장을 가도 좋을 것 같고. 진짜 너무 재밌었어. 어떻게 이렇게 잘 짜올 수가 있을까? 부기장이니까. 부기장 다시 봤어요. 와! 이걸 방금 그렸다고요? 대박. 이게 대박. 하나, 둘, 셋. 홍파, 홍파. 오, 이제 맞는다, 우리. 안 맞았던 것 같은데? 네, 저희 커집니다. 조난당이다? 조난당이다 누구예요? 한번, 매정이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? 조난당이다 누구예요? 말을. 아, 시계 넘치게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뻐요.